Hi guys, what's up? 안녕하십니까. 영어 교육에 있어서 2단인 Brenner입니다. 자, 한글로 읽어보는 원어민 영어 발음. 이번 영상에서는 can, can't, want, won't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 아니 그냥 현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운 좋게도 이 두 가지 발음들은 한글로 써도 정확한 영어 발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예전에 T 발음을 다뤘을 때 해서 써야 되는 내용인데 좀 T 발음의 종류가 달라서 따로 떼어놨습니다. 영어 발음이 뭐가 중요한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잘하면 좋잖아?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게 되면 영어 발음뿐만이 아니고 영어 리스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can, can't 이 두 가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두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아주 확연하게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죠. I can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 정도 발음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세 가지 발음은 I can't do it 이라고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아무리 저렇게 발음을 한다고 해도 저는 다 알아듣죠. 한국인이니까. 일단은 can과 can't 이 두 가지 발음을 딱 띄워놓고 발음을 한다면 뭐 두 개 거의 비슷합니다. can, can't 할 수 있다, can은요 그냥 can에서 끝나는 반면에 할 수 없다, 이거는 can에서 약간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can, can't 뭔 차이야?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문장 속에서 듣게 되면 확연히 달라요. can 이거를 문장 속에서 발음을 한다면 큰으로 발음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거의 정확한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것을 하다, do it 이걸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요 문장이 되겠죠. 요 문장, 이거는 I can do it 이 아니고 I can do it. 물론 이 발음은 천천히 발음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느리지는 않은 그런 속도로 얘기를 할 때 가능한 거고요. I can do it, I can do it. 그냥 천천히 I can do it 뭐 이 정도 속도로 얘기를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제가 권하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I can do it. 자, 그러면 할 수 없다, can't. 자, 이것의 발음은 can't 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can 이거를 좀 붙여서 can't. 자, 이렇게 발음하면 거의 정확한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당부 드리는데 can't 이 뒤에 t가 있다고 그래서 이 t를 발음을 하려고, 뭐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t 발음을 해줘야 정확한 발음이 아닐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can't 라고 발음을 해버리는 건 can't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it 발음은 여기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발음을 구분을 할 때는 할 수 있다를 발음할 때보다 할 수 없다를 발음을 할 때 에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 can do it, I can't do it, can, can 이걸로 구분해서 발음하시면 되고요. 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이걸로 구분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can, can. 자, 이 두 가지를 문장 속에서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자, 뒤에 t 발음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걸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can이냐 can이냐 이걸로 구별을 해내는 겁니다. 저 한글로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되게 정확합니다. 이게 제 스스로 지금 놀라고 있어요. 자, 그럼 다른 문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See that, I can see that, I can't see that. 자, 감이 잡히시죠? 안 잡힐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른데. 자, 다음 want, won't. 자, 이거는 want, 이거는 won. 그 뒤에 티그자 같은 거 제가 따로 안 넣었어요. 그건 안 하는 게 나니까. 물론 이렇게 한 단어씩 딱 따로 떨어뜨려서 발음을 한다, 그러면 want, won't. 이거는 t 발음도 아니고요, 그 밑에 으 발음을 하시면 안 되고 공기 반 소리 반 t, want, won't 뭐 요 정도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장 속에서는 그냥 아예 t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하셔도 그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I want to go there, I won't go there, I want to see that, I won't see that.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뭐 굳이 구분해서 연습할 필요는 없긴 해요. 왜냐? 이건 좀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한들 얘네들 뒤에 나오는 단어의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살짝 알려드리면 want 이 뒤에는 to가 오거나 I want to go there 명사가 나오지만 I want some water, won't 뒤에는 무조건 동사가 나와서
I won't go there. I won't be late again. 뭐 대충 제가 무슨 말하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두 가지 발음을 굳이 구분하진 않아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want를 발음을 했는지 won't를 발음을 했는지는 뭐 구분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잘하면 좋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어 공부하는 여러분들 모두 Till then,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never quit, just hang in there. See you next time.